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성경과 이탈리아 강좌 76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두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nella potenza dello spirito se ne ritornò in Galilea e la sua fama si sparse per tutta la regione all'interno. 예, 그리고 예수님은 nella potenza, 뭐뭐에서 뭐뭐과 함께 potenza, 강력, 힘, 능력으로 dello spirito, 여기서 spirito가 이제 대문자가 되면 성령이 됩니다. 성령의 강력함을 가지고 세네 리토르노. 리토르나르시의 동사의 원가가 3인칭 단수돼서 돌아오다, 다시 돌아오다. 그러고요. 다시 돌아왔다. 인 갈릴레아에 돌아왔다. 예, 그리고 라수아 파마, 그의 명성, 파마가 명성. 시스파르세는 퍼졌다. 스파르제르시의 원가가 3인칭 단수. 페르투타라 레지오네. 페르투타. 어디에 퍼졌냐면 페르투타라 레지오네. 지역의 전 지역으로 퍼졌다. 알 인테르. 내륙의 내부로. 내부로 지역. 지역이면 이제 도 이런 걸 가리킵니다. 지역으로 쭉 퍼졌다. 단어를 분석해도 다시 공부해보면 포텐체는 포텐테, 강력한, 힘 있는, 그래서 강력, 강함, 힘 있음을 가리킵니다. 스피릿 또는 영이고요. 스피리토 산토 아니면 요 대문자로 스피리토 하면 성령이 되겠습니다. 갈릴레아는 갈릴리를 가리키고, 세네리토르노는 리토르날 세네에서 제기동사죠. 돌아가다, 돌아오다의 원과가 3인칭 단수. 라 수아 파마, 그의 수아 파마 명성, 그의 명성입니다. 라 수아 파마. 시 스파르세, 스파르제르시에서 퍼지다. 예, 원과가 3인칭 단수고요. 뚜탈라 레지오네, 전 지역, 전 도에, 전 지역, 뚜탈라 레지오네, 이렇게 해석하시고, 알린테르노, 내부로, 안쪽으로, 인테르노는 내부를 가리키고요. 요거를 인을 빼고, 에스테르노 하면 외부가 되겠습니다. 외부. 외부로. 인테르노는 내부, 에스테르노는 외부. 15절. 에델리 인세냐바 넬레 로로 신나고기 에센도 노라 도다 토티. 그리고 엘리, 그가 인세냐바 가르쳤다. 인세냐바, 인세냐레의 가르치다의 반가고 3인칭 단수. 넬레 로로 신나고기 넬, 인하고 레가 붙으면 넬레가 되죠. 안에서 그들의 신나고개, 로로 신나고개, 그들의 신나고개는 신나고가에서 회당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쳤다. 에센도 뭐뭐이면서 뭐뭐하면서 에셀의 동사의 동명사입니다. 에셀의 오노라또 하면 존경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냐면 다 뚜띠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단어를 이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엘리는 그 3인칭의 이제 주어, 그 인세니아바는 인세니아레, 가르치다라는 단어고요.
가르치는 사람 하면은 인센 냔떼, 인센 냔떼 선생님, 마에스트로도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센 냐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인센 냔떼. 신나고개는 신나고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가리킵니다. 회당의 복수 신나고개. 에센도 여기서 이제 보통은 신나고개, 신나고가에서 여성이니까 이제 복수가 될 때는 에로 바뀌는데, 요 발음이 이태리어 특징상 요 아카, 에치를 아카라고 그래요. 요 아카를 빼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신나고제가 돼요. 신나고제. 원래 단수는 신나고가였는데 발음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에서 제로 바뀌죠. 그래서 즈르. 그래서 이게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카를 넣으면 그대로 그 발음이 남습니다. 신나고가, 신나고게. 에센도 아까 봤던 에셀의 이다 이따의 그 동명사. 계속 동명사는 동사의 형태가 뜻이 진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셀의 오노라도는 존경받다. 오노라레. 오노라레는 존경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사형 플러스 앞에 에세레가 나오면 수동태가 되죠. 존경받다. 따뚜띠. 모두에게서 존경을 받다. 네, 다음 이렇게 같이 두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유대 회당에서 쭉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